20일 강남역 LIG 손해보험 빌딩 앞에서 2015 강남구연합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강남구내 장애인복지관 5개소와 강남구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사회 부정적 인식을 올바르게 유도해 장애인 역시 지역사회의 한 일원임을 알리고자 마련됐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의 날을 좀 맞이해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5개 공연 팀이 수화 공연을 선보이고 강남구연합 장애인식에 적극적 참여를 기념하는 핸드프린팅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외에도 체험부스로 장애인식 개선 퀴즈대회, 인식 개선 관련 문구가 적힌 약속카드에 지장을 찍어 만드는 인식 개선 약속나무가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인식 개선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와 간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강남구 직업재활센터와 성모자해보고작업장에서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상품들도 시민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식 캠페인을 펼쳐 장애인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